안녕하세요. 유리남 채널입니다. 아, 저번에 그 할리 데이비슨 브라차를 영상을 올렸다가 굉장히 많은 문의가 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공식적으로 매물 영상 촬영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촬영하러 왔습니다. 정식으로 차주분께 바이크에 대한 설명 좀 들어보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와서 구매를 하면 되는지까지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천에 있는 CM 모터스입니다. CM. 어차피 여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정식으로 이렇게 매물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고 차주분한테 그리고 매물의 특이사항 이런 거 좀 여쭤볼게요. 오늘도 열심히 세차 중인 뭐라고 해야 되지? 차주님이라고 해야 되나? 형, 왜 모른 척해요? 네? 갑자기 존대를 하면 어떻게 어색하게 그냥 편하게 해요. 아 진짜 카메라 울렁증. 저거 산다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나한테 연락이 너무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엄청 기다리던 매물인 것 같아요. 빨리 소개해주고. 네. 아유 존대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라니까. 알겠어. 알겠어. 로봇이에요? 이거 일단은 차 소개 좀 해줘요. 연식, 키로수 이런 것부터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뭐 지금 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연식은 2012년식. 12년식. 키로수는? 키로수는? 저번 때도 보였지만 66,348km. 네.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맞아. 맞아. 타이어 상태. 10% 이상. 이야, 그러니까. 할리 정품이에요, 또. 네, 정품. 할리 정품, 던록. 앞 타이어도 할리 정품. 정도. 네.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아. 이상. 그렇죠. 예. 라이닝은 100%. 라이닝은 100%. 100% 라이닝 교체된 거예요? 네. 호환품으로. 네, 애프터로. 라이닝도 앞뒤 다 교환돼 있고. 에어 클리너도 사제 새거 들어가 있고. 새거 들어가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오일은 어떻게 돼요? 엔진 오일, 프라이머 오일, 기어 오일 다 바꿨고. 그러면 일단은 액체류는 다 갈린 네, 거네?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오일도 다 갈렸고. 네. 타이어, 액체류 다 됐고. 네. 그 다음에 뭐. 이 오일 쿨러. 네. 아, 이거 오일 쿨러는 쿨러. 기존의 오일 쿨러가. 네. 살짝 누유라고 그래야 되나? 아, 그 누유가 아니었어. 오일을 갈면서 나온 그 찌꺼기가 묻어가지고. 구매자분이, 그래도 나는 순정이 좋다. 그러면 순정으로. 원복해서 내보내드리고. 근데 사실 이게 쿨러는 용량이 좀 큰 걸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걸 그냥 달고는 싶은데 그거 제품 받아갈 수 있어요? 그냥? 순정 남아 기존에 있던 거. 아, 기존에 있고. 기존에 있던 거를 가져가고 싶으면 그냥 제품만 가져갈 수도 있고. 물론 사용했던 거긴 하지만. 라이트는 할로겐. 할리 정품. 안개등은 비품. 안개등은 비품. 네. 원래는 이거 브라차일 때는 여기가 빨강 파랑 파박이에요? 네, 파박이. 그러니까 없어. 아, 원래는 그럼 이걸 다 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아, 할리 마크도 있네. 정품. 아, 할리 정품. 원래 이렇게 해서 브라를 나오거나. 할리 정품 파박이. 이렇게 해서 브라가 나오거나. 이렇게 빼서 얘만 케이스도 없이 눈깔만 다이만 나오거나. 근데 원래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 불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탈착한 거고. 빨강은 합법이더라고. 아, 같은 칼라는 또 합법이에요? 네. 파랑은 안 돼. 아. 요거는 떼주셔야 돼. 파랑은 안 되니까. 네, 저거는. 그냥 운행할 때는 떼주고 검사도. 전기가 연결이 안 돼 있고? 아, 전기는 여기 선 있는데. 아. 요거는 빠져있구나. 그리고 여기다가 번호판 여기다 달아도 되고 여기다 달아도 되고. 그러게 번호판 플레이트가 두 개네요. 원래는 여기에 달려 있었어. 얘는. 아 원래 경찰은. 경찰. 아 그럼 이 번호판은 그냥 빈 공간으로 있었던 거예요? 울트라랑 똑같지. 아 그렇죠 맞아요. 울트라도 이게 그 뒤에 투어백 밑에 붙여져 있는 거니까. 이 차는 에어쇼바 13인치. 저번에 에어쇼바 내 영상에서 보였죠. 그리고 저 스프링 운전자 쇼바. 운전자 쇼바. 터질 일이 없어. 이게 안 터지는 건 왜 안 터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 네. 거는 저게 에어백 그쪽이 고무 에어쇼바로 돼 있어가지고 잘 터져 오래되면. 근데 얘는 그거를
이제 개선했다고 봐야지. 그러면 개선품으로 출고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걸로 원래 교체... 달려 나온 거지, 13년식은. 아, 13년식은 개선된 걸로 네. 달려 나오고. 그리고 가끔 가다 불화 중에 네. 10년식인데 이걸로 껴져 있는 거 있어. 그러면은 15년, 16년식 그 저 뒤에 보면 제조 일자가 있거든. 그걸 갖다 낀 거. 아, 구에다가? 예, 경찰도 애가 터지니까, 아. 못 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저거나 할코에다 주문하면 되니까. 아, 저기 누가 물어본 게 있다면서요. 이게 마우라 구멍이 왜 짝짝이냐고. 아, 이거 아. 순정. 그러니까요. 순정 원래 오른쪽 좌우가 네. 틀리고. 네. 여기하고 여기하고 네, 구멍. 내경이 틀리죠. 틀려. 원래 틀린 건데, 그죠? 네. 우리나라 수출될 때. 미국산 원래는 이러지는 않고 좌우가 똑같고 아 미국은 다 똑같대요? 그럼 환경 규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데시벨 마우라 그거 조절하려고 일부러 한쪽은 좀 줄였구나 약간 편법이네 얘는 여기에 스로틀 네 플랫 머플러 플랫 이거를 네. 여기 경찰 운영할 때 용접을 해가지고 좌우로 똑같이 나가게 어... 그러면 이거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좌우로 똑같이 나간다. 여기 있다가 악셀 감았다 놨다 하면 지가 닫혔다 열렸다. 그렇죠. 닫혔다 맞아요. 틀려져. 네, 맞아요. 네. 약간 가변 배기 네, 같은. 가변 배기. 네네. 그러니까 답답해. 가변 배기가 답답하다고요? 소리가. 아 소리가 답답하다. 멍멍해졌다가. 아. 지금은 다 그냥 열어져 있기 때문에 아. 미러키가 그러거든. 아, 그 열려있다. 네, 이렇게 열려, 이게 밸브가 가운데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네. 그거를 그냥 열려고 항상 그냥 용접을 해놨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 경찰들도 탈 때 그걸 안 거야. 그래서 센터에서 해준 거지. 그리고 그대로 순정태로 여기 와이어 달려가지고 있는 차들도 있고. 아, 그러면 가져올 때, 가져와 보니 이미 이거를 열어놓은 상태로 고정이 돼 있더라. 그 작업을 해놨다. 뭐 순찰하거나 막 이럴 때 얘네들 아이들링 상태로 두잖아요. 막혀있는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그걸 열어놨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단점이 저거를 닫혀놓으면 저쪽 마우라 쪽이 물이 꽉 차 있어. 아, 닫혀져 있으면? 그러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 수분이 빨리빨리 안 나가니까 저쪽이 네. 막아져가지고 머플러들이 보면 부식이 돼 있더라고. 아. 얘도 약간 그렇고.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게요. 페어링은 이대로. 대형은 대로. 왜냐 대부분 가져가시는 분들이 네. 다른 분들이 도색을 새로 하시더라고. 자기가 직접 커스텀 네. 해도 되고 이거는 네. 어떻게 할리 납품할 때 도색된 거라 네. 스티커도 아니네. 그러면 내가 까만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차피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뜯어가지고 이 상태로 가져와도 된다. 아니면 만약 이대로 도색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거를 이대로 가져가면 조색하기도 편하고. 이 색대로. 네. 아, 그렇죠. 네. 다 칠할 필요 없이 여기만 네. 칠하라 네. 이거죠? 예. 네. 도색하시는 분들이 샘플이 있어야 조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칼라 매칭. 예. 네. 칼라 매칭. 예. 네. 그냥 말로만 하면 느리끼리한 색이요. 그렇지. 이걸 가져가서 색을 맞춰달라고 하면 이 색을 못 맞추니까. 네. 얘하고 얘하고 맞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맞으니까 이걸 가져가서 이 색에 맞춰서 해달라. 대표적인 게 이제 무전기 박스. 네. 얘네들이 따로 색깔을 칠했잖아. 네. 바빴잖아. 이거는 그냥 네, 납품받은 그냥, 거니까. 네, 그냥. 그리고 또 다른 거. 무전기 박스에 뭐가 있는지. 네,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는데. 네. 짜잔. 두둥, 두둥, 두둥. 아무것도 없어. 뭐야?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뭐 기기들이 있었는데 다 뜯은 자국. 정확하게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얘네 무전기가 있었겠죠. 경찰 무전기. 해서 여기로 이제 안테나 달고. 아, 이게 되게 단순하게 돼 있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볼트로 아 볼트로 어차피 작은 수납 공간으로 써도 되겠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펑크 수리 키트를 여기다 아 담고 펑크 수리 저 시가 쪽에서 전기가 나오니까 예 네, 그렇죠 요새 에어 그 콤프 이건 노즈북이기 때문에 그 지렁이하고 그렇죠. 수시계하고 조그마한 미니 컴프레셔 빵꾸 났을 때 대처 예 네, 아주 유용해 펑크 키트 그리고 다른 거 이런 거 관리된 거 보니까 엄청 깨끗한데 이거 다 닦은 거예요? 뭐 폴리싱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세차만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분해해서 닦았다고 봐요. 아, 다 분해해서 어쩐지 번쩍번쩍하더라. 여기서부터 크롬 있는 부분은 다 번쩍번쩍해야지. 오일 누유는 없고. 그러니까 오일 누유가 야 없을 수가 있나 프라차가?
가져와서 다 잡은 거죠? 네. 무늬가 아니고 저번에 그 영상 댓글에 보니까 몇만 키로 넘어가면 엔진 보링해야 되니까 건들지 말라 막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뭐 차종마다 다른 거예요? 보통 내가 알기로는 그냥 이 차는 10만 키로 정도? 참 뭐랄까 검은 연기 나오거나 파란 연기 이상 증상이 있으면 오일 실, 밸브 실 그런 거 나오면 보링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얼마 전에 검사를 받았어. 아, 환경검사. 네, 환경검사 패스. 23년에 패스했으니까 2년 뒤, 네. 25년까지 네. 문제없이 그냥 타면 타기만 하면 되네. 네. 오일 누유 없고 환경검사 직접 가셔서 패스 다 했고 그러면 그냥 갖다 타기만 하면 되겠는데 왜 자기, 그 자기 취향에 맞게 왜 수리 막 이런 하시고, 얘기가 왜 나왔지? 뭐 오디오 다시면 오디오 다시고 지금 이거는 오디오가 아예 없는 거네요. 네, 없어요. 저번에는 여기에 뭐 버튼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시가잭 USB가 달려있네? 전압 게이지하고 아 볼트 게이지랑 휴대폰 충전 아 충전하라고 USB가 작업까지 다 돼있고 온오프로 껐다 켰다도 할 수 있고 전원 차단도 할 수 있고 근데 어차피 액세서리 전원이 와야 걔가 작동이 돼 그러니까 방전 위험은 없어요 아, 그렇게 온으로 해놔도 온으로 해놔도 네. 지금 아예 전원 인가 안 되니까 네. 이거 뚝딱이 단추를 끄면 꺼지고 아예 이 제품 자체가 차단돼 네. 버리고 키고 그렇지만 키고. 오프에도 같이 꺼진다는 방전이 안 되게 키온선에 물려 있는 거네 이거는요 열선은? 열선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좀 이따가 해보면 되니까 뭐. 없는 차들도 많은데 왼쪽 오른쪽이 왜 반대로 껴있지? 잘못 꼈지. 똑바로 껴줘요, 이거. 땅대 정신 팔려서. 땅대, 딱 보니까 삼각형이지. 거꾸로 돼 있구만. 아, 상관없어. 아니, 상관은 없지, 당연히. 근데 이제. 그거 보고 운전할 거야? 아, 딱 보면은 이렇잖아요. 연장 버튼 킷이 얼마나 그렇지. 편한데. 그건 그래. 연장 킷이 돼 있네, 그래. 맞아. 오게티 발견했다, 오게티. 이거는 뭐예요? 안개등이에요? 전조등. 아, 전조등? 네. 원래, 라이트 온 아니에요? 원래? 키면 앞에 가서 봐봐 그래 라이트 들어오잖아요 미등만 들어오지 미등 그 다음에 에? 이게 경찰들의 특징 아 그래 이거 이게 경찰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지? 이거 전기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 이거를 차단해 놓는 거구나 일부러 원래 키 온이 되면은 라이트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아. 따로 저렇게 토글 스위치를 달아서 했더라고. 아. 브라차들은 다 그래. 어쩐지 여기에 스위치가 네. 다 있더라고. 네, 다 있어. 그럼 출고될 때부터 네, 이게. 출고될 때부터 할리에서. 사양이네. 네, 딱 작업을 그렇게 했더라고. 어쩐지. 궁금증이 해소됐네. 이건, 이것만큼은 진짜 궁금증이 해소됐어. 그리고 다른 거 뭐 또 설명해 주셔야 되나. 시트, 아, 시트 깨끗하네. 뭐 터지고 이런 거 없이. 그대로. 그럼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아이들링 시동성 이런 거 봐야죠. 키 온 되고 야 일반 시동 지금은 완전히 예열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RPM이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역시 할리야 순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렁찬 할리 소리 아 진짜 라이트를 안 켜니까 시동을 걸어도 안 들어오네 이제 들어오고 안개등도 할로겐 원래 클래식은 역시 할로겐이 멋있어 안개등 스위치는 어디 있어요? 안개등 스위치는 이거 옥스 아 옥스로 여기에 피 피 뭐예요? 화박이 화박이 무슨 피가 화박이에요? 파킹 아니에요? MPT 차 기름 네 어? 그거 앵코 앵코가 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화박이 아이 뭐 화박이 피가 뭐야 아, 이거 그러면은 안개등 키면은 피가 들어와요? 네 요거 끄면 아 그래서 안개등 스위치를 켰을 때 이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는 불빛으로 알겠지만 그래 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원래 파박이 하는 사람 하면 이거 하면 파박이 파박 거리면서 네. 여기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할리에서 피 보는 건 처음 봤네 전압기 14.4V 여기가 이게 네.
표기가 보장 너무 좀 표기가 너무 오바로 돼서 네. 혹시나 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 안에 뭐 내부 저항이 나갔거나 아 여기 네. 이 게이지 네. 안에 뭐가 네, 내가 브라차 대부분이 게이지가 맞는 차들이 별로 없어. 아, 그러면은 혹시 그 브라차뿐만이 아니라 스트리트 글라이드도 만약에 그러니까 게이지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테스터기를 찍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조그마한 그거를 할 수 있게 전압 게이지를 봐야 진행하면서 다른 소프트웨이나 펫보이 뭐 883들 충전이 안 돼서 열심히 투어 갔는데 딱 세워놓고 밥 먹고 커피 먹고 시동 걸라는데 아웃. 그래 시동 못 거는 거 많이 봤어요. 그냥 배터리 힘으로 간 거야.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진짜 충전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 그러면 그거 어떻게 레귤레다가 충전 그 발전기가 되는 거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시동을 걸었을 때 14.몇 볼트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충전이 안 돼가지고 배터리 전압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운행을 하면 안 되거나 빨리 뭐 복귀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다. 근데 요거는 할리에서 자주 망가지니까 뭐 이거를 따로 구해서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요걸로 할리 차들의 특징이 계기판이나 이런 주유기, 그다음에 전압기 이게 습기가 잘 차는 거 아니지? 맞아요. 습기 네. 잘 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도 883 참 아니다 다이나도 그렇고 계기판 딸랑 하나밖에 없는 게 습기 진짜 잘 차고 그게 AS 기간 때는 바꿔줘. 바꿔줘도 어차피 똑같지 않나? 2년 지나면 원래 그래요 이제 그렇게. 그래 원래 그래요 네. 그러지. 네, AS 기간에는 바꿔주더라고. 그러면은 습기가 차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최대한 바꾸는 게 유리하겠네요. 근데, 그거 바꿨어도 습기 네. 차. 습기 차요? 응. 심지어 헤드라이트도 차는데 뭐. 근데, 투어 나가서 금방 있으면 또 마르니까. 맞아요, 말라요. 네. 그럼 어디선가 공기가 통하긴 통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이 스위치나 이런 것들은, 뭐, 물이 아무리 갖다 때려 부어도 쇼트나거나 그렇죠, 있겠다. 그렇죠. 이게 버튼 감이나 이런 것들 다 눌러봐도 쫀쫀해서 당장 뭐 헐렁거린다거나 뭐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굉장히 쫀쫀해 그리고 키로수 6만이면 사실 나는 10만 키로짜리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완전히 충분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스로틀 케이블도 이거 리턴 엄청 잘 되잖아 유격도 거의 없는 편이고 부드럽고 심지어 그리고 요거는 되게 잘 안 쓰는 거긴 한데 사제 투어링 같은 경우는 그 전자식 오토크루즈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 이거 되게 위험해 나 한번 썼다가 난리 났잖아 위험해 얘는 그냥 RPM이 쭉 올라가요 살짝 돌린 다음에 이걸 엄지손가락으로 엄지나 검지로 살살 돌려가지고 나사를 스로틀을 잠궈주는 거거든 잠겼어요? 나봐요 여봐 이렇게 했다가 풀리면 딱 풀리는 거지 근데 오토크루즈인데 올인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안 쓰니까 이렇게 쳐야 되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건 딱 풀어주고. 오케이. 처음에 그게 왜 있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있는지 몰라요 네. 잘. 지금은 이제 단종됐지만 883은 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리고 또 뭐 특이한 사항 뭐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아니 너무 깨끗해가지고 차가. 없습니다. 형 이거 하자 아니에요 이거? 하자 하자. 아 그거는. 브레이크 쪽에 오일이 약간 스미죠. 스미면서 부식이 나는데 요새 바꾸시는 분들 있으면 이거는 내가 할 일을 많이 종류별로 타보기도 하고 많이 봐서 아는데 이거는 아마 할리 그 정품 민수용 타는 사람도 다 알 거예요. 여기 스며들어요. 스며 올라와. 원래 그 브레이크 오일이 되게 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오는데 페인트를 녹여버려.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오일 이거 교환할 때도 보면은 주변에다 천 다 싸매고 막 하잖아요. 도장면에 묻으면 빨리 물로 뿌려서 제거해줘야 돼. 맞아요. 안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은 쿠리아킹 같은 크롬으로 바꾸던지 알리에서 아니면 사제로 된 거 USB 달린 거 바꿔도 되고 디젤 디젤 이런 거 USB 달린 거 달아도 되고
이거는 얼마든지 교환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 그리고 내가 탄 것 중에는 좀 심한 거는 여기가 축축하게 올라오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분 봤는데 빼빠로 다 밀어서 재도장을 하더만. 아, 빼빠로. 쇠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알루미늄이니까 싹 그 녹는 데만 갈아내고 여기에다가 마스킹 테이프 딱 붙이고 락카나 자동차용 스프레이로 싹 도장해가지고 그렇게 되겠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네. 그러면 얘네들 스피커 살아 있어요? 없습니다. 스피커가 없어요? 원래 브라차 그 뭐야 쬐그만 스피커 그냥 뭐지 무전기 소리 들어오는 그 정도? 그것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음악을 들을 사람은 여기다 오디오 작업을 따로 해야 되겠네요. 카오디오 심던지 아니면 그 그러니까 방수 오디오로 해야 돼. 방수 오디오. 일반 오디오를 하면 네. 세차 잘못 이렇게 푹 하면 네. 그냥 물이 들어가 버리면 안에 기판 다 물 들어가서 음악 소리 안 나와. 세차 잘못해가지고 오디오 한번 그냥 해먹었어요? 네. 그 사는 사람들 중에 가끔씩 이제 자세하게 못 보는 그런 사람들 있는데 여기 쇼바 같은 경우에 이제 터지면 오일이 새어나오고 막 그러는데 얘는 쇼바 터진 거 하나도 없고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이쪽 뒤쪽도 마찬가지로 쇼바 터져가지고 뭐 오일이 새거나 누유자 흔적이 없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벌써. 그러니까 여기 주변을 둘러봐도 마찬가지고 유유 흔적이 없고 깨끗하게 닦아놓은 뭐 케미컬도 유분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그 유분 있는 제품으로 깨끗하게 닦은 흔적밖에 없어서 이걸 가져가는 사람은 그래도 브라차 중에는 컨디션 최상의 제품을 가져가는 게 아닐까. 이거 가져가려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 될까요? 일하는데 전화 받고 막 문의 받고 그러면 할 수 없잖아.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일일이 대응 못하면 또 물건 파는 사람이 뭐 서운하다고 막. 아니 뭐 관심이 있거나 그러시는 네. 분들은 직접 전화를 줘도 돼요. 나는 뭐 네. 잠자는 거 빼고는 다 받으니까. 그래도 돼요. 여기 보면은 인천의 CM 모터스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일단 가격이랑 그런 것들은 여기 전화로 해가지고 한번 문의 주세요. 이거 탁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가시는 분이 있으시면 해도 되고. 보통은 산 사람이 탁송을 알아보죠. 네. 보통 판매 금액에 탁송료는 포함. 아무튼 탁송료는 어디서 살지 모르니까 만약에 뭐 대구에 살든 뭐 부산에서 사든 그쪽에서 알아보고 서울 참... 경계에서 직접 오셔서 끌어가셔도 탁송비는 빼드리니까 등록하고 이렇게 가져가면 직접 가져간다고 하면은 탁송료 빼주고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거 할리 데이비슨 브라차 영상 마치고 이거 카차 깨끗한 것도 있는데 형이 갖고 있다고요? 지인 거 아니에요? 지인이 팔아달라고. 아 진짜요? 네. 그러면 5만 킬로 탄 차 5만 5천 안 탔나? 5만 5천 그거 갖다달라고 그래요. 그거 찍게 찾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가격이 이 차보다 비싸서. 아, 그 차는 그분이 좀 오래 갖고 있었나 보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링크 걸어가지고 올려둬야지. 그래야 좋은 차를 또 싸게 구매하고 눈탱이 맞고 그리고 또 고생하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아마 댓글 보면은 다 알겠지만 브라차 사가지고 고생한다는 사람 뭐 사지 말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 바에는 내가 봤을 때 요거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의 CM 모터스에서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 빨리 사가세요. 빨리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